어떤 예술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전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술가는 믿음, 사랑, 평화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자녀들이 마중을 나와 아빠! 외치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꼬마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나오며 어서 오세요, 여보라고 말하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가는 자기 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감도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인해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곧 아름다운 기업이오니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